거리는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은 그 아래 조금 흐리게 나왔지만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에서 국거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크, 굵은 선으로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 실선, 얘를 실선이라고 하죠? 요 실선이 한 박자예요. 한 박자. 그러니까 국거리 장단은 네 박자인 거예요. 네 박자. 따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거리 장단. 국거리 장단은 이렇게 네 박자로 되어져 있는데 그 안에 한 박자를 나눴죠. 이렇게 점선으로 나눴어요. 한 박자를 몇 개로 나눴어요? 세 개로 나눴잖아요. 요 작은 요거를 소박이라는 말을 써요. 소박. 그래서 국거리는 한 박자를 세 개로 나눴다라고 해서 삼소박 네 박자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삼소박 네 박자 소박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어렵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삼소박 네 박자라고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요 삼소박 할때요 소박 하나는 대부분 이제 이거는 사실 정관보 표시인데, 정관보 표시 말고 오선지로 표시될 때, 그죠? 그러니까 민요라던가 전래동요 오선지로 표시될 때는 이 하나의 소박을 그냥 8분음표로 표시합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8분음표, 8분음표로 표시해요. 8분음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세요. 8분음표니까 국거리 장단 같은 경우는 8분음표가 몇개 들어가요? 한마디. 얘가 한마디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악보에서는 얘가 한마디예요. 한마디 안에 8분음표가 몇 개가 나와요? 3 곱하기 4니까, 그죠? 12개가 나오는 거예요. 12개 나오면, 아, 이거 국거리 장단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장구부, 덩, 쿵, 덕이 지금 있어요. 덕은 한쪽 발을 구르는 걸로 약속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덩은 박수를 치기로 했다면, 덕은 그렇게 했다면, 그럼 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박수하고 한쪽 발 구르기를 동시에, 그죠? 연주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박수와 동시에 한쪽 발 구르기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호는 당연히 동그란 거는 둥글체를 칠하는 거, 오른쪽을 칠하는 표시고, 이렇게 하는 거 열체를 칠하는 표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덩 하는 거는 오른손 왼손을 같이 쳐라라는 표시예요, 그죠? 그겁니다. 덕은 왼손만 치고, 쿵할 때는 오른손, 아 왼손만 치고, 죄송합니다. 반대 얘기했네요. 덩할 때는 같이 치고, 덕할 때는 오른손만 치고, 쿵할 때는 왼손만 치고, 기덕 할 때도 오른손으로 튕겨요. 덜어러 할 때도 굴리는 거예요. 오른손을 굴리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상 능력 발달 단계에서 가드너가 나와져 있는데요. 여기서는 일단은 감상 능력 발달 단계예요. 처음에 지각 단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상징 인식 단계. 그 아래에서는 사실적 단계, 그 아래에서는 탈사실적 단계. 그래서 지각 단계는 사물의 공간적 형태, 일단 살짝 위주하시고요. 상징인식 단계는 그림을 보고서, 아, 이거 원숭이 그린 거네, 이거 사과 그린 거네, 이거 사자 그린 거네, 알아보는 거예요. 실제 사물과 상징화된 사물과의 관계를 인식하면서 대상을 개념적으로 감상하는 시기다. 이해되셨죠? 네. 사실적 단계, 사실적 표현만을 중시하고 사실적이지 않거나 상징적, 상상적 표현은 선호하지 않는다. 탈사실적 관계는 다양한 미적 특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탈사실적 단계에서는 사실적이지 않은 그림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적 단계에서 똑같이 그려야 잘 그린 거고, 똑같이 안 그리면 안잘 그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선호하지 않아요. 하지만 탈사실적 단계는 똑같이 안 그려도 나름대로 아름답다,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술적 위기 단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2번의 켈러그 보세요. 켈러그는 1번 나나귀, 똑같아요. 나나귀 로렌펠트랑 똑같죠. 나나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형의 출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형의 출현. 그다음 넘겨가 보세요. 도형이 나타나다가 340페이지 오시면 도형의 정교화, 도형이 좀 정교화가 됐다가, 그다음에 4번에서는 이제 초기 회화 형태가 나타나더라 해서 4에서 5세 것밖에 없어요. 켈러그는, 그죠? 아동 것만 모았으니까, 그죠? 로엔펠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까지 있죠. 하지만 켈러그는 아동 미술만 연구했던 사람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나귀 보실까요? 나나귀는 그냥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들. 그래서 기본적 나나가 나타나더라, 2세 전후가 되면 낙서 형태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낙서 형태, UI 낙서 형태를 아래 줄 보시면 20가지로 이제 구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낙서 형태를 20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다음에 난화의 배치, 난화가 중요하게 좀 배치가 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 켈러그는 UI가 얽혀있는 선이나 삼각형, 직사각형과 같은 모양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주목해서 배치 패턴이 나타나더라 했는데, 17가지 배치 패턴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였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가 도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도형은 옆에 보니까 원 모양, 십자가 모양, 오각형, 뭐 별의별 도형이 다 나타났겠죠? 그래서 그걸 도형의 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어가세요. 그래서 도형도 340페이지로 오시면은 그 도형의 어떤 집합과 연합은 66가지 기본 도형으로, 그러니까 다룰 수가 없는 거, 캘로그만 다룰 수 있지 다른 사람 다루기는 힘들어요. 이걸 가지고 다른 연구하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도형의 정교화, 도형의 정교화라고 하고 콤바인이 나타난다. 콤바인, 애그리게이트, 만다라 모양, 태양형, 방사형의 형태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도 나중에 다 외우세요 선생님들. 콤바인이라는 것은 도형 두 개가 결합하여 뭔가 형태를 이루는, 조합을 이루는 그림을 콤바인이라고 해요. 콤바인. 애그리게이트는요, 세 이상의 도형이 조합을 이루는 그림이라고 해서요, 그 아래 보면은 그게 애그리게이트예요. 그러니까 왠지 세 가지의 도형이 모여, 뭔가 따로따로 되어져 있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모여서 뭔가를 표현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죠? 이걸 애그리게이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요? 선생님들. 제가 그렸습니다. 제가 그린 거는 제가 보고서 이렇게 따라서 제가 그린 캘러그의 이론을 보고서 비슷하게 그린 건데, 제가 이제 따라 그린 거를 이 책 만드시는 분이 또 따라서 그리신 거거든요. 또 비슷하게 이제 본인이 그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유아가 그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콤바인, 애그리게이트. 그 다음에 디귿, 만다라 모양. 만다라 모양은, 만다라는 원이라는 의미인데, 두 번째 줄 보니까 만다라 모양은 태양 모양과는 다르게 원의 내부가 하나 이상의 십자에 의해서 나눠진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다라를 보면은 동그라미를 그리고 안에 뭔가 형태의 십자가 계속 그려진다는 건데, 이 십자가 원 안에다 십자가를 그리다가 사람의 얼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다라가 이제 사람 얼굴 되는 가장 초창기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 태양형이나 방사형은 태양형 원내에 십자가 모양은 없고 두 개 이상의 원이 겹치지 않는 것이며, 뭔가 태양이니까 빛이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은 이런 형태가 돼요. 하지만 태양형에서는 그 선이 주조개처럼 딱 그때 떨어지지가 않고 막 안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방사형이라는 것은 안에 동그라미가 되게 작은 거예요. 안에 동그라미가 작고 뻗어나온 게 훨씬 더 길게 나타나면 그걸 방사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다라나 태양형이나 방사형을 계속 그리다가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주조개가 나타나는 주조개가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4번의 초기회화. 초기회화는 기억 보세요. 낙서나 도형을 단계를 거쳐서 4세 이후부터 사람도 그리고 동물, 집, 건물 그 밖에 다른 사물을 사실적으로 그리게 되는 초보 단계다. 니은 보세요. 두 번째 줄 보세요. 만다라 모양에서 인물화의 발생을 예고할 수 있다. 이해되시겠네요. 만다라에서 인물화 모양을 예고할 수 있으며 점차 태양 모양으로 변하여 인물화에 이르게 된다. 인물화, 두족인이 나타나려고 하는 어떤 준비 단계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디귿은 이 시기에는 자신이 그린 그림에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한다. 이름 붙이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표상하려고 노력했대요. 표상, 상징, 표현, 혹은 표상하려고 노력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40페이지 왼편에 켈로그의 아동미술 발달 단계를 좀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나나기, 도형의 출현, 도형의 정교화, 초기회화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